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코튼 5mm를 이용해서 미니 네트백 만들어 볼 거예요. 미니 사이즈지만 사각형 형태로 장지갑은 물론이고 보기보다 수납력이 좋아서 여름 시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퍼코튼은 100% 면사로 계절에 크게 상관없지만 특히 여름에 예쁘더라고요. 쨍한 색감들로 만들어서 포인트백으로도 좋고, 여름과 잘 어울리는 내추럴 컬러들을 선택해도 데일리백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사이즈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가로가 25cm 정도, 폭이 7cm 나오고요. 가방 높이는 16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하이퍼코튼 5mm 카라멜 브라운 500g 준비했고요. 6mm 10호 바늘, 마무리할 때 필요한 쪽가위, 마커링, 돗바늘 같이 준비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 잡고 시작 홀을 만들어 주세요. 실 돌려서. 네, 시작 홀 만들어졌으면 사슬 19코 떠줄게요. 네, 사슬 19코 다 떠줬고요. 이제 짧은 뜨기를 6단 떠줄 거예요. 만약에 저보다 더 사이즈 조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앞에 코수는 홀수 코로, 그리고 단수는 짝수 단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19코 6단으로 할 거예요. 자, 19코에서 사슬 하나 올려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19번째 사슬 하나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떠줄게요. 이렇게 한 코씩 모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네, 19코 짧은뜨기 한단 떠줬고요. 한단다 떠줬으면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 또한단 이어서 할게요. 네, 두 번째 단도 19코 다 떠줬고요.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또 이어서 짧은뜨기 갈 건데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단 떠줬으니까 짧은뜨기 4단, 19코 그대로 4단 더 반복해줘서 총 6단 이어서 뜰게요. 네, 저는 이렇게 19코 총 6단 다 떠줬어요. 이제 바닥면은 완성이 됐고,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는 19코, 19코 그대로, 앞뒷면은 그대로 가주고요. 여기 6단 떠준 부분에는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 한 코씩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끝은 앞에 단 앞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9코, 다섯 코, 19코, 다섯 코. 이렇게 해서 총 48코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홀수 다, 그러니까 19코, 다섯 코씩 이렇게 각한 면이 홀수가 나와야 무늬를 예쁘게 반복적으로 할수 있어서 홀수 코로 잡아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 볼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 19코 뜬 자리에서 사슬 하나 올려줄게요. 기둥코고요. 바로 옆면, 보시면 바로 옆면 구멍으로 가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게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첫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옆면은 총 5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코 떠줬죠? 바로 옆에 그 단이 끝나는 자리에 큰 구멍에
또 가서 하나, 또 옆으로 가서 또 하나, 또 옆에 가서 하나, 옆면의 마지막 코가 되겠죠? 여기 단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바로 앞쪽 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19코 그대로 짧은뜨기를 다 넣어 해주시면 돼요. 자, 끝에 코부터 여기 넣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서 총 19코를 또 만들어 줄게요. 네, 마지막까지 19번째 코다 만들어 줬고요. 이제 다시 옆면으로 갈 거예요. 이 사이사이 구멍 보시면 이쪽 끝에는 지금 이 앞면 쪽으로 구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또 나오거든요. 자, 이번 옆면 다섯 개뜰 때는 처음 만들 때 생긴 꼬리실 같이 잡고 떠주세요. 실 정리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자, 같이 잡고 하나, 다음 코에 또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옆면도 다섯 코 만들어 줬어요. 이제 뒷면이 되겠죠? 뒤쪽 면. 동일하게 19코 그대로 짧은뜨기 다 해서 19코 만들어 줄게요. 네, 마지막 19번째 코까지 다 해줬고요. 지금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은 자리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여기는 아까 그 기둥 코 올려준 자리니까 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코에 가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가방 부분 48코 모두 한 단을 다 떠줬고요. 한단더 짧은뜨기로 해줄 거예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를 뜰게요. 이게 두 번째 단의 첫 코예요. 다시 표시해주고요. 한 코에 한 코씩 48코 모두 짧은뜨기로 한단더 떠줄게요. 네, 두 번째 단 48코 모두 짧은뜨기로 한번더 떠줬고요. 이제 여기 빼뜨기 코 뜨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첫 번째 코에 가서 바로 빼뜨기로 두 번째 단 마무리할게요. 자, 우선 두 번째 단 빼뜨기까지 한 상태이고요. 세 번째 단부터는 한길긴뜨기 해주면서 네트팩처럼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한 코는 한길긴뜨기, 한 코는 사슬 떠서 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데, 자, 여기 처음에
그 옆면과 앞면 각각 네 면이 모두 홀수코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첫코 시작이 옆면 다섯 코 시작이 첫 코예요. 그래서 지금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코 떠줄 건데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세 코와 사슬코 두 코로 옆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세 코고요. 이거는 한길긴뜨기 한 코와 동일해요. 자, 세 코를 떠주고 이거는 첫 코, 한길긴뜨기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슬에 마커링 표시를 해줄게요. 이거는 한길긴뜨기 첫 코예요. 세 번째 사슬에 표시해줬고요.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뛸게요. 여기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첫 번째 코는 아까 빼뜨기 했던 그 자리가 첫 번째 코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떠주고 한코 띄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더. 지금 보시면 옆면 다섯 코에 한 코는 한길긴뜨기 사슬 코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코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코.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앞면으로 갈 건데, 앞면은 열아홉 코예요. 다음, 원래는 이어서 가면은 바로 사슬 코인데, 옆면과 앞면 시작은 그냥 한길긴뜨기로 이어서 해줄 거거든요. 붙여서 그러면, 양 끝에 모서리 부분 한길긴뜨기 두 코가 붙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앞면 부분 첫 시작은 한길긴뜨기예요. 옆면 한길긴뜨기로 끝났지만 사슬 코가 아닌 한길긴뜨기로 앞면 첫 코를 떠줄게요. 자, 한길긴뜨기 한코 떠줬으면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한코 띄고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19코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면 19코에는 한길긴뜨기 10코와 사슬코, 사슬 9코로 네,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한 코. 이제 앞면 19코도 다 떠줬는데요. 이제 여기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코가 붙어 있는 자리부터 한 코는 옆면이고 한 코는 앞면이죠. 여기서부터 세보면 한길긴뜨기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고 구멍은 9개가 나오면 앞면이 다 떠졌어요. 그러면 다시 반대쪽 옆면으로 가게 되죠. 옆면은 다섯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자, 시작은 무조건 한길긴뜨기로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바로 한길긴뜨기 한 코, 옆면의 시작 한 코를 한길긴뜨기로 해주고요. 사슬 하나 뜨고 또 한길긴뜨기 한코 띄고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뜨고 한코 띄고 한길긴뜨기. 네, 그러면 반대쪽 옆면도 다리 3개와 구멍 2개가 나왔어요. 여기도 모서리 부분은 한길긴뜨기 두 코가 바로 연달아 이어서 오게 되고요. 이제 반대쪽 19코만 남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리 10개와 구멍 9개가 나오면 돼요. 이어서 바로 한길긴뜨기 바로 옆 코에 시작을 할게요.
뒷면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남았고요.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마저 떠줄게요. 네, 아까 표시해 놓은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에서 한길긴뜨기 단 마무리 할게요. 세 번째 코 사슬에 빼뜨기. 네, 이렇게 해서 한단 한길긴뜨기 해봤고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두 코가, 한길긴뜨기 두 코가 오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한 코, 구멍 하나 이렇게 해서 쭉두 단을 더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위에는 한길긴뜨기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구멍 부분에는 사슬로 두 번째 단또 올라가 볼게요. 자, 첫 코에 빼뜨기 했으면 사슬 3개 올려서 한길긴뜨기의 기둥코이자 첫 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슬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첫코 표시해 주고요. 그러면 사슬 하나 뜨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 사슬 코에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계속 반복이에요. 또 사슬 하나 떠주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한길긴뜨기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옆면 다섯 코 됐으면 바로 이제는 코수 안 세도 바로 그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바로 한길긴뜨기가 나오죠. 그러면 사슬이 아닌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코 더. 사슬 하나 뜨고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자리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네, 이제 이렇게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이렇게 구멍이 난 자리에는 사슬 하나로 건너뛰어 주시면 돼요, 한 코를. 이렇게 해서 두 단을 더 떠줄 건데요. 지금 네, 이어서 한단 뜨고 한단더 해서 총 한길긴뜨기 단을 세 단까지 만들어 줘 볼게요.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총세 단을 올려봤고요. 이제 네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동일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손잡이 오는 부분에는 그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고 한길긴뜨기로 쭉 이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옆면 그 다섯 코는 한길긴뜨기 세 코, 구멍 두 개. 이렇게 동일하게 오고요. 앞면, 뒷면은 한길긴뜨기 시작해서 한길긴뜨기 한 코, 구멍 하나, 한길긴뜨기 한 코, 구멍 하나. 이렇게 총네 코를 떠준 다음에 중앙 11코에는 한길긴뜨기를 쭉 이어서 갈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 네코 동일하게 구멍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구멍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앞뒷면 동일하게 중간 11코에 한길긴뜨기 이어서 가는 거 같이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세 번째 단 마무리한 상태에서 사슬 3개 올려서 한길긴뜨기의 네 번째 단첫 코를 만들어 줄게요. 옆면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사슬 하나 떠주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 코를 떠줄게요.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옆면 다섯 코는 다 떠줬고요. 그러면 앞면 이제 19코 부분 떠줄 차례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네 코는 동일하게 구멍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올려주고, 중앙 11코에는 한길긴뜨기 쭉 이어서 갈게요. 자, 첫 코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하나 떠주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더.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는데, 11코 그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11코. 여기까지거든요. 하면서 세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해놓고 가면은 그대로 쭉 이어서 뜰수 있으니까, 한번 표시해놓고 갈게요. 네, 여기까지 11코 그대로 쭉 이어서 한길긴뜨기로 떠줄게요. 자, 한코 떴으니까 사슬이 아닌 바로 한길긴뜨기로. 코에 잡아서 한길긴뜨기, 사슬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떠줬어요. 다시 또 한길긴뜨기. 사슬 코에도 표시해준 부분까지 이어서 한길긴뜨기로 쭉 떠줄게요. 마지막 표시해준 부분 마커링 제거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떠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 보시면 다리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코 이어서 쭉 한길긴뜨기를 해줬고요. 나머지 네 코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로 앞면 마무리를 할게요. 11코 다 떠준 상태에서 사슬 하나 뜨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코 떠주고 다시 사슬 하나 앞면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이렇게 19코 완성을 했어요. 자, 옆면 5코는 한길긴뜨기 3개와 구멍 2개 나오면 되죠. 바로 이어서 옆면에 한길긴뜨기 첫 코, 사슬 하나 떠주고 실 감아서 다음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 코, 사슬 하나 뜨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옆면 5코로 다 떠줬어요. 이제 뒷면 19코만 남았는데요. 앞에와 동일해요. 네 코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로 앞뒤에 네 코씩 해주고 중앙 11코는 한길긴뜨기 이어서 가주시면 돼요. 자, 뒷면 시작해 볼게요. 한길긴뜨기 첫 코에 한 코,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뜨고, 지금부터는 11코 한길긴뜨기 쭉 이어서 가는 거죠. 지금 한코 떠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 자리에 마커링으로 또 표시를 해줄게요. 표시해놓은 자리까지는 쭉 이어서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표시해준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마지막 11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떠주고 남은 네 코에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 코, 또 사슬 코 하나,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하고 표시해준 초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부분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위에 면 마무리해주고 스트랩도 만들어줄 거예요.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 하나 올려서 기둥코 만들어주시고요.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이 지금 빼뜨기 한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줄게요. 자, 지금 떠준 코가 첫 코예요. 첫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옆면 다섯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자, 다섯 코. 지금 한코 떴으니까 네 코를 더 떠줄게요. 사슬 부분에도 코 잡아서 짧은뜨기. 네, 옆면 부분 다섯 코 짧은뜨기로 해줬고요. 앞면 19코 부분 이제 할 건데요.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 한길긴뜨기 이어서 한 끝에 두 코까지 만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섯 코 짧은뜨기 가볼게요. 자, 하나, 사슬 부분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렇게 한길긴뜨기 쭉 이어서 11코 한 부분 끝에 2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줬고요. 나머지 중앙 7코를 남겨놓고 이제 스트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7번째. 자, 표시해 주고요. 그러면 끝에도 그 한길긴뜨기 한 11코 중에 끝에 두 코가 남게 되죠. 여기서부터 다시 짧은뜨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11코 중에 중앙 7코 남겨놓고 스트랩을 만들어 줄 건데요. 스트랩은 사슬 20코 올려줄게요. 네, 사슬 20코 떠줬으면 지금 여기 7번째 표시해준 그 다음 코가 되죠. 밑으로 다리에서 보면 이어서 한길긴뜨기 한 끝에서 두 번째 코. 여기에 짧은뜨기를 바로 이어서 해줄게요. 짧은뜨기 한 코, 다음 코에도 한코 더. 이렇게 한길긴뜨기 11코 중에 중앙 7코를 제외하고 양쪽 2코씩 짧은뜨기 해줬고요. 나머지 4코도 앞면에 나머지 4코죠. 짧은뜨기 이어서 쭉 해줄게요. 네, 앞면 부분은 네, 6코, 양끝에 6코, 6코, 12코는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중앙 7코에 스트랩 부분으로 이렇게 사슬 20코를 떠주고 중앙은 남겨줬어요. 이제 옆면 부분 5코 짧은뜨기 쭉 이어서 떠주고요. 옆면 5코 짧은뜨기 떠주면 뒷면 나오거든요. 뒷면도 앞면과 동일해요. 6코 짧은뜨기 떠주고, 7코 남겨놓고, 사슬 20코, 끝에 6코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앞면 부분 6코 떠줬고,
중앙에 7코 비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표시해주고요. 사슬 20코 올라갈게요. 사슬 20코 터줬으면 바로 7코 표시해준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네, 이렇게 뒷면도 동일하게 양 끝에 6코씩 짧은뜨기 해주고 중앙 7코 비어둬서 스트랩을 만들어줬어요. 첫 번째 코 표시해놓은 마커링 제거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해서 마무리했으면 사슬 하나 올리고 다시 짧은뜨기로 마지막 단 떠줄 거예요. 빼뜨기한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코 떠주시고요. 스트랩 나오기 전까지 5코, 6코죠? 11코 모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한코 떴으니까 나머지 10코 뜰게요. 네, 옆면 5코와 앞쪽에 6코 해서 총 11코 짧은뜨기를 해줬고요. 이어서 스트랩 부분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보시면 20코를 사슬로 잡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기 위해서 끝에 한 코씩은 아예 안 뜨고 갈 거예요. 사슬 한코 비워두고 두 번째 코에 바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사슬은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두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끝에도 20번째 사슬이죠. 사슬 한코 비워두고 그전 사슬까지만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스트랩 부분 18코로 줄게 되죠. 지금 한코 떴으니까 나머지 17코 짧은뜨기 더 해줄게요. 네, 마지막도 사슬 하나 남겨놓고, 사슬 부분 하나 남겨놓고, 바로 짧은뜨기 부분으로 가서 이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어서 짧은뜨기 한 코. 그러면 여기는 6코, 5코, 6코. 해서 총 17코죠. 17코 짧은뜨기 해줄게요. 네, 스트랩 부분 18코 짧은뜨기 떠줬고요. 첫 사슬과 동일하게 끝에 부분도 20번째 코죠. 사슬 한개 그대로 남겨놓고 바로 짧은뜨기 밑에 짧은뜨기 부분으로 갈 거예요. 바로 사슬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코. 지금 밑에 짧은뜨기 한코 했는데 앞면 부분 6코 그리고 옆면 5코, 뒷면 스트랩 전까지 6코. 이렇게 해서 총 17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한코 해줬으니까 나머지 16코 더 짧은뜨기 떠줄게요. 네, 이어서 짧은뜨기 17코 떠줬고요. 반대쪽 스트랩 부분 나왔어요. 아까 처음 스트랩과 동일하게 첫 사슬과 끝사슬은 떠주지 않고 중앙 18코만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첫 사슬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해주고요. 나머지 마지막 사슬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짧은뜨기 이어서 해줄게요.
스트랩 부분 18코 짧은뜨기 다 떠줬고요. 마찬가지로 끝에 사슬 하나 남겨놓고 그대로 떠주지 않고 그대로 짧은뜨기 부분으로 갈게요. 짧은뜨기 가방 부분으로 가서 짧은뜨기 한코 떠줬고요. 자, 나머지 뒷면 부분 6코 남았는데 한코 떠줬으니까 5코 더 뜨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짧은뜨기 6코까지 다 떠서 가방을 완성했어요. 이제 표시해놓은 첫코 자리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할게요. 첫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실은 끊어서 모두 빼주시고요. 이제 실 정리만 하면 모두 끝이 나요. 자, 지금 이렇게 빼뜨기 해준 상태에서 지금 이게 빼뜨기 코거든요. 빼뜨기 코. 그리고 뒤에 첫 코가 숨어 있게 돼요. 그러면 빼뜨기 코로 첫 코를 만들어주고, 좀 당겨서 위에서 봤을 때 똑같이 끝날 수 있게 빼뜨기 코가 첫 코가 되고, 첫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바깥에서 안쪽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자, 세 번째 코에 넣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코도 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코에 넣은 상태에서 다시 빼뜨기 코 가운데로 실을 빼주세요. 실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는 코수가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나머지 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할게요. 네, 코바늘 이용해서 다리 사이사이에 넣어줬고요. 이제 돗바늘로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실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끝에 잘라진 단면 오를 살짝 풀어줄게요. 올 풀린 실은 돗바늘에 넣고 끝부분까지 살짝 풀어준 다음에 살살살 풀어주세요. 한 번에 확 풀면 다 풀려져 버리니까 이렇게 끝에 이제 어느 정도 풀어주셨으면 끝에 두코 남겨진 사이로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당겨도 풀리지 않죠? 이 상태로 실이 얇아졌으니까 돗바늘 이용해서 더 사이사이로 넣어서 좀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게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면 끝에 꼬리 실은 잘라서 정리해주고요. 네, 실 정리해서 가방 완성해 봤어요. 네트백이다 보니까 작은 물건은 빠질 수 있어서 이렇게 파우치 이용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름 시즌 귀엽고 편하게 들수 있는 미니 네트백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